얘가 3등분점이니까 여기랑 여기랑 여기도 길이가 같겠죠? 여기랑 평행하게 선 거였으니까 얘가 3등분점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필요는 없는데 그냥 얘를 돕기 위해서 3등분 표시만 한번 해보자. 여기서 이런 형태로 3등분, 여기서 이런 형태로 3등분. 이게 지금 나란한 선들이라면 여기가 1이 될때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 여기가 세칸갈때네칸간 닮음 형태이지 않을까? 3분의 4죠. 그러면 여기 길이는 3분의 4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쪽 삼각형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도 중점인데 중점이지. 요 간격 같을 테니까. 요 노란색은 다 간격 같잖아. 여기도 중점. 그럼 여기가 3분의 4면 여기서까지 길이는 3분의 8. 그러면 여기는 AQ는 3분의 8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분의 5가 되고, 요 선을 좀 유심히 보면 얘가 D랑 C의 기준에서 보면 E가 중점이잖아. 얘도 중점이지. M이. 얘랑 여기를 연결하면 저 파랑은 평행하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도 파란색이랑 평행선을 만약에 이렇게 끊는다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이게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역시나 3분의 5가 될 거고, 얘는 3분의 2가 될 거고, A에서 M은 3분의 10. 그래서 AM은 3분의 10. 피 더하기 큐.